북한은 최근 정세가 6.25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면서 미국의 호전적 망동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핵 전쟁 발발 임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한은 6.25 전쟁 발발일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. 또한 자신들의 핵무기는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면서 국방력 강화 노력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대규모 반미 군중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.